자, 실제로 여러분들 맥에서 맥용 프로그램으로 BMI 검색을 해도 맥용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? 하여간 뭐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고요. 맥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BMI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면 뭐 거의 우리 비슷한 거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계산하주고 차트 서비스에서 요거 이제 날짜별로 하는 거다 맞게 해볼 거예요. 일단 지금 딱 이제 계산한 결과를 테이블 위에다가 쭉 날짜별로 놓고 이렇게 차트 그려서 내가 지금 BMI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쫙 해보는 거 이제 이번 학기 못하고 다음 학기 하고요. 이런 것도 있네요. 여기 뭐 데이트 피커를 이용해서 피커 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거의 비슷한 거네. 우리 만든 거랑 이런 앱도 있고 뭐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. BMI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정을 해 보면 좋겠네요. 그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이따 할 이런 내용도 있고,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BMI 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디자인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. 아, 디자인들 예쁜 거 많으니까 좀 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 자꾸 남들이 해놓은 거이 사람들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. 그래서 남들이 해놓은 거를 좀 참고를 해봐야지, 어떤 UI가 좋고 어떤 게안 좋다,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많죠? 한번 좀 여기에서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, 이건 이제 앱이고요. 앱스토어. 여러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 봐도 되고, 안드로이드 앱은 더 많을 거예요. 안드로이드로 만든 앱은 더 많을 테니까,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 디자인 UI 오브젝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웹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사이트에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런 거 하나 막대로 보여줘도 괜찮겠죠. 그림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놔준다든지 이건 네이버에도 물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굉장히 BMI 계산이라고 해주면 많은 사이트에서 BMI 계산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런 데서 좀 디자인을 좀 보면 되겠고, 웹이랑 앱은 디자인이 조금씩은 다르죠? 네, 그래서 그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.